네, 다음 뉴스입니다. 충북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오송시대를 열었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만들어져서 괜한 오해도 있었지만 지역 창업 생태계의 구심점으로 성장했습니다. 조상우 기자가 그동안의 성과와 향후 과제를 짚어봤습니다. 충북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오창에서 출범한 지 4년 만에 오송 SB플라자로 이전했습니다. 새 공간은 신생기업의 성장을 돕는 원스톱 서비스 체계를 갖췄습니다. 충북 창조경제혁신센터는 LG그룹의 자금 지원에 힘입어 전국 17개 혁신센터 중 유일한 팁스 운영사로 활동해왔습니다. 팁스 투자는 유망 벤처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척도입니다. 그동안 충북센터는 14개 기업을 발굴해 1억 원씩 팁스 투자를 했는데 이들 기업이 벤처 캐피탈 등에서 지원받은 후속 투자금만 240억 원에 이릅니다. 팁스 투자, 그러니까 여기서 1억, 그리고 정부 R&D 자금 5억 받아서 6억의 그런 그 이 지원을 받게 돼서 이제 한 단계 더 저희가 점프하게 되는 그런 이제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고. 충북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당면한 과제는 창업 생태계를 한 단계 더 도약시킬 수 있는 스타트업 파크를 유치하는 것입니다. 스타트업 파크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하는 지방 창업 거점 조성 사업으로 전국 6곳을 선정해 각각 120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바이오벤처를 발굴해낸 실력을 통해서 저희는 스타트업 파크 역시 바이오에 중점을 둔 창업 기지로 활용할 생각입니다. 오송센터는 창업자와 투자자가 한 공간에서 일하며 소통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춰 지역 창업 생태계의 구심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CJ 뉴스 조상우입니다.